저는 SA 커뮤니티 개발 그룹에서 지금 SA3를 개발하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지금 이번 세션에서는 라라벨과 클라우드를 이용해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제 소개고요. 일단 저는 이제 SA3 코어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SA 사이트에 가보시면 체험하기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도커를 이용해서 만든 서비스인데요. 이쪽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인가? 내용은 이제 위키에 있는 내용이에요. 위키에 가서 보시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개인이 가진 단말기를 통해 주로 입출력 작업만 이루어지고 뭐 관련 처리 등은 클라우드로 불리는 제3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시스템 형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에 이제 클라우드 이제 구름 모양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우선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IaaS라고 해서 Infrastructure as a Service라고 해서 주로 이제 인프라 관련된 서버군에 주로 해당이 되거든요. 스토리지 서버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플랫폼은 PaaS라 해서 Q나 메일 같은 개발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사용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구글 독스나 스프레드시트 같은 것들 한 번씩은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사용자는 이제 휴대전화나 태블릿 컴퓨터, 데스크탑 이렇게 본인 장비만 가지고 있고 관련된 필요한 요소들은 이제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곳에서 자원을 이용하는 형태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일단 처음에 프리티어라고 해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처음에 가입을 하면 1년 동안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프리티어 관련돼서 안내해주는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프리티어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 목록이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2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을 모두 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솔깃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게 무료가 그냥 무료는 아니에요. 이제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프리티어 소개하는 곳에 보시면은 두 번째 항목에 청구지 주소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듯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이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호스팅 서비스 같은 경우 트래픽이 초과가 됐을 경우에 그냥 사이트가 안 나오게 막아버리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한도를 초과해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프리티어 기간일지라도 과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한도 초과 시 결제를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날짜를 보시면은 11월 5일날 새로운 소식이 이제 나왔는데 아마존 서비스에서 한국 리전을 이제 설립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국내에 리전이 없어서 해외에 있는 리소스를 저희가 사용을 했어야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2016년 초에 한국 리전이 새로 설립이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좀더 빠른 서비스를 국내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빠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의 세션에서의 목표를 라라벨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 웹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선 적용될 기능은 웹 서비스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그리고 글을 작성하되 이미지를 첨부해서 이미지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글 작성과 회원 가입 시 이제 회원 가입을 안내해주는 메일을 발송해주고요. 또 마지막으로 단체 메일, 예를 들어서 알림 메일 같은 것들을 발송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한번 적용하는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적용될 아마존 웹 서비스들은 이제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그리고 심플 이메일 서비스, 심플 큐 서비스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할 거예요. 뭐 라라벨을 직접 이제 GitHub에서 끌고 와서 뭐 관련된 패키지를 다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의존성 자료도 설치를 하고요. 뭐 필요한 패키지들을 인스톨을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뭐 실제로 원테이크로 다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딴짓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일단 뭐 설치되어 있는 부분 중요한 거 아니니까 스킵해서 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은 이제 필요한 의존성 자료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포저에다가 필요한 의존성 자료,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의존성 패키지를 명시를 해줘서 인스톨을 하기 위해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일단 자 보시면은 이게 좀 해상도가 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글자가.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 AWS SDK PHP와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플라이 시스템 AWS S3 버전 3버전의 패키지를 이렇게 리콰이어에다가 추가를 하고요. 이제 실제로 이거를 인스톨을 해서 가져올 겁니다.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저장해서 닫고. 우선은 근데 이게 컴포저가 뭐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사전에 한번 설치를 해서 컴포저 락 파일을 갖고 있다가 복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인스톨을 했습니다.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컴포저는 다들 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제 모던한 프로젝트들이나 뭐 패키지들은 컴포저를 이용해서 의존성 자료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getcompose.org에서 이제 공식 문서를 제공을 하는데 영문이라서 좀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GitHub에 있는 Express Engine, github.io에 컴포저 코리안 독스라고 한국어로 번역해놓은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쪽도 이제 뭐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요. 뭐 의존성 관리 관련된 이제 자료도 이제 쭉쭉 설치가 됐고요. 자, 이제 기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환경 변수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환경 변수 파일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키 제네레이트를 하는데 이 부분은 라라벨에서 암호화 키를 만들 때 필요한 그냥 키예요. 그래서 생성을 했고요. 자, 이제 기본적인 설치가 끝나면 이렇게 라라벨 설치됐던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앞서서 다른 세션, 뭐 라라벨 관련 세션들 들으신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기본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뭐 필요한 뭐 데이터베이스 설정이나 웹서버 설정 같은 것들은 미리 해놨어요. 여기서 일일이 다 하는 걸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일단 뭐 관련돼서 뭐 웹사이트를 구축하려면 뷰 파일도 필요하고 컨트롤러도 생성을 해야 되고요. 뭐 모델도 있어야 되고 DB도 데이터 테이블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한번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한번 만들어서 다 복사를 해서 그냥 붙여놨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이에요. 그냥 뭐 포스트로 넘겨서 글을 뭐 이미지를 저장하고 글을 저장하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뭐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실제로 웹 서비스에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형태예요.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한 요소니까. 네,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집어넣고요. 라라벨에서 제공하는 아티잔 명령어로 테이블을 집어넣습니다. 뭐 회원 테이블과 뭐 글 작성한 테이블 그리고 뭐 이미지가 저장될 이미지 정보가 저장될 테이블들이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등록이 됐습니다. 저희 중간에 뭘 하고 있었나 보네요. 굉장히 느리네요. 네, 이제 소스 코드 쪽으로 이동을 해서요.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각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라우트에 대해 이 관련 링크, 링크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아무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컨트롤러로 연결을 시켜 줘야 되니까요. 네, 보시면은 이제 뭐 메인 페이지 아까 보였던 거 말고 저희가 새로 쓸 메인 페이지로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어스 컨트롤러는 라라벨에서 제공하는 어스 컨트롤러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한 포스트 글을 작성할 때 쓰는 포스트 컨트롤러와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 컨트롤러 추가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라라벨을 그냥 설치하시면은 퍼블릭 디렉토리가 퍼블릭 디렉토리랑 같은 레벨의 이미지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간편하게 저는 컨트롤을 이용해서 그냥 컨트롤 타고 이미지가 표현되도록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보여드릴 이제 뭐 메일 발송 관련해서 메일 폼이 있고 관련된 뭐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면 현재 제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기 위한 컨트롤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메인 페이지가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뭐 간편하게 뭐 이제 사이트 이용을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름 입력하고요, 이메일 입력하고, 그리고 비밀번호 작성을 해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됐고요. 가입과 동시에 로그인 처리가 돼서 로그인이 됐고요. 네, 일단은 우선 뭐 아마존 웹서비스 사용하는 거 이외에 일단 글을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단은 글이 없으니까 빈 페이지고요. 작성 버튼을 클릭해서 글 작성 페이지로 이동한 후에 제목을 입력하고요. 이제 내용도 입력하고, 네, 첫 번째 글이라고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편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이제 로컬에 지금 이미지가 저장된다는 내용으로 한번 작성을 해서, 자, 파일도 이제 첨부, 이미지 첨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미지 선택을 해서 파일 첨부하고요. 자, 글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글이 등록이 됐죠. 이제 글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표현이 되고 제가 작성한 내용들이 표시가 같이 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요소 검사를 해서 파일 링크를 보시면은 아까 이제 라우트에서 작성했던 대로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의 아이디가 전달된 다음에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미지가 뿌려지도록 처리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뒤에 1번이 지금 온토 인크리먼트로 생성된 이미지 아이디입니다. 자, 이제 단순히 이렇게 할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서버는 제가 한 대밖에 없는데 스토리지 서버도 필요하고 뭐 메일 서버도 필요하고 이럴 때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제 이용해 주는 건데요. 일단 파일도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S3 스토리지에 이미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를 사용할 사용자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 가입한 후에 클라우드 서비스 메인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 목록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이제 Identity and Access Manager에서 줄여서 IAM이라고 하는데 이쪽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사용자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유저라고 메뉴가 있고요.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오른쪽처럼 Create New User라고 해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이동한 후에 자, 이렇게 사용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작성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일단 이런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단에 이제 뭐 유저랑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처음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Hide User Security Credential이라고 써 있는데 저게 처음에 Show라고 돼 있어요. 그래갖고 가려진 상태에서 그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Access 키와 Secret 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ccess 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여기에 접속을 해서 아마존에 접속을 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시크릿 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이후에는 다시는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시는 뭐 다운로드 크리덴셜이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로컬에다가 저장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뭐 그대로 이 내용을 카피하셔가지고 다른 데 보관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유저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저를 생성했으니까 S3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을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생성한 유저를 클릭하면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이제 퍼미션 탭이 있어요. 퍼미션 탭에 가셔서 어택시 폴리시라고 하는데 이제 권한 관련된 정책을 여기다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권한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요. 모든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저희는 S3를 이용할 거니까 S3라고 검색창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S3에 관련된 이제 권한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아마존 액세스 풀 액세스 권한도 있고 리드온리도 있는데 저는 풀 액세스 권한을 체크를 하고요. 이제 이 사용자의 정책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S3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요. 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웰컴 투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뭐 안내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이제 크리에이트 버킷이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버킷은 이제 저장될 뭐 저장소를 구분하는 뭐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버킷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팝업창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사용할 버킷 네임을 입력하시고요.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쪽에 하단처럼 방금 입력한 버킷 이름으로 생성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실제로 코드를 구현한 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이성을 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덴티티 앤 액세스 매니저 서비스로 이동을 합니다. 자, 왼쪽에 유저를 클릭하고요. 화면을 좀 키우고 크리에이트 뉴 유저를 눌러서 제가 사용할 유저 이름을 등록을 하고요. 생성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여기가 하단이 여기 뒤에 좀안 보이실 것 같아갖고 좀 움직였어요. 이렇게 창을 줄인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키가 보입니다. 자, 이거를 복사해서 저는 따로 보관을 하고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생성이 끝나면 창을 닫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유저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저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X3 권한을 추가를 할 거예요. 자, 퍼미션으로 이동한 다음에 어태치 폴리시를 클릭하고요. 검색창에다가 S3를 입력한 후 S3 풀 액세스 권한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로 가서 S3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거랑 동일한 화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버킷 네임을 입력을 하고요. 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버킷이 생성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S3에 버킷을 생성을 했으니까 아까 로컬에 저장하던 이미지를 S3 서버로 올려야겠죠? 자, 디폴트로 S3라고 입력하고요. 자, 아까 생성했던 유저의 권한을 부여했잖아요. 그 유저에게 발급된 키와 시크릿 키를 가져다가 붙여 넣습니다. 자, 리전은 그 서버군이 위치한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아까 상단에 보시면은 제가 오레곤으로 해놨으니까, 뭐 오레곤인가? 이름이 뭐냐. 아무튼 US West 2에요, 이쪽은. 그래서 리전 지금 등록을 하고요. 입력하고 그다음에 버킷에 아까 사용하려고 생성했던 버킷 네임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자, 다시 글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글이라고 작성을 하고요. 내용을 입력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다 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설정만 딱 추가했잖아요. 라라벨의 컨피그 파일에. 자, 아까처럼 파일을 선택을 해서요. 등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글이라는 거 보이시고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신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요소 검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까랑 동일하게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컨트롤러를 타고 이미지가 표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S3에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어태치 폴더에 제가 만들어 방금 업로드한 파일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굳이 이제 S3에다 올려놨는데 굳이 제 라우터를 타고 이미지를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트래픽 뭐 분산 효과도 있고 아마존 서버에서 직접 가져쓰는 게 효율적이니까 이제 이미지 모델 클래스에서 URL을 표현하는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해서요. 아마존의 S3 서버에서 직접 URL을 가져오도록 키코드를 변경을 했습니다. 뭐 근데 사실 여기 코드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어차피 되게 단순해요. 그래갖고 앞에 프리픽스처럼 고정시켜서 박아놓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뒤에는 본인 이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디렉토리와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니까. 자, 이제 방금 고치고 내용을 고치고 새로 고침을 했어요. 근데 이미지가 안 나오잖아요. 방금까지 잘 나오던 게.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은 아마존 S3가 기본 정책으로 S3에 대한 권한이 없으면은 이미지를 보여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약간 프라이빗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에 대한 권한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미지 URL이 표시된 곳에, 링크라는 곳에 보시면 앞에 자물쇠 채워져 있잖아요. 이게 아무나 가져다 쓸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URL 복사해서 다른 페이지에 딱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상단에 이제 XML로 Access Denied이라고 표시가 된 거예요. 권한이 없다고. 그럼 이거를 보이게 하려면 각 파일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Make Public 메뉴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클릭을 해서 완료가 되고요. 다시 가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이번에 이미지가 나오죠. 근데 이게 서비스를 개발을 이제 하실 거잖아요. 하시고 나서 사용자가 막 글을 등록을 하는데 일일이 막 대기 타고 있다가 S3 가가지고 일일이 메이크 퍼블릭 이렇게 눌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누가 등록하더라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좀 고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버킷 폴리시를 등록하는 건데요. 이쪽은 아까 생성했던 버킷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요. 보시면 우측 상단에 프로퍼티 항목이 있어요. 프로퍼티 가시면은 그쪽에 메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퍼미션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Add Bucket Policy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 버킷에 대한 정책을 직접 작성을 하는 건데 도대체 뭘로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텍스트에 이러면 이만큼 있고. 그래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폴리시 제네레이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AWS 폴리시 제네레이터라고. 자, 여기를 클릭해서 페이지를 이동하면은 이런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내용은 보시다시피 저희가 S3에 대한 권한을 추가할 거니까 Select Type of Policy에다가 S3 Bucket Policy라고 Policy 선택을 하고요. 자, Effect는 Allow 허가하겠다는 거죠. Principle이라는 거는 사용자에 대한 얘기인데 누가 됐든지 다 보여주게 할 거니까 모든 사용자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액션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Get Obj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액션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 S3의 모든 파일들은 다 Object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작에 대한 권한을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아마존 리소스 네임 AR이라고 하는데 하단에 보시면 여기 좀 확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이 안에 내용을 뭘 써야 되냐에 대한 얘기예요. 포맷을 이렇게 해서 쓰면 된다. ARM, AWS, S3, 그 다음에 버킷 네임과 키 네임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 키 네임은 그 해당 파일의 이름이에요. 그냥 뭐 디렉토리 포함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형식대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버킷에 해당되는 모든 파일들을 다 보여주게 할 거니까 뒤에 키네임 쪽엔 그냥 스타로 해서 모든 파일을 표시를 했고요. 버킷네임 앞에 작성한 걸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스텝 3에 보시면은 이제 방금 좀 전에 이제 Edit Statement를 클릭하시면요. 하단에 방금까지 입력한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나오고요. Generate Policy 버튼을 클릭하면 우측처럼 새로운 정책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아까 좀 전에 버킷 폴리시 등록하는 곳에 이동을 하셔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붙여 넣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쪽 작업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파일을 올렸을 때 바로바로 보여지는지 한번 설정을 바꾸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미션으로 이동해서 애드워키 플래시를 클릭하고요. 플래시 제너레이터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S3 버킷 플래시를 선택하고요. 프린시플의 별표, 그 다음에 얼로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에다가 쭉 내려다 보시면은 get object라고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AR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맷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붙여 넣은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바꿉니다. 키네임은 별표로 하고요. 버킷네임은 아까 제가 생성했던 xequalStorage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add statement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generate policy를 누르면 제 정책이 생성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창을 닫고 다시 이동했습니다. 원래 있던 페이지로. 그래서 내용 입력하고 저장하기를 누르면 네. 이렇게 해서 이 버킷에 대한 정책을 추가를 했어요. 자, 이제 확인해 본 과정입니다. 세 번째 글을 새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번 글은 아마존에 올리되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이미지가 직접 노출되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제목과 글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제가 평소에는 그냥 ASDS 막 이렇게 치는데 보여드리려고 막 글을 썼어요. 다들 그러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파일 첨부하고요.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글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미지가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파일도 마찬가지로 요소 검사에서 지금 태그에 어떤 URL이 들어간지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직접 이미지를 가져다 온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웹 서비스 들어가셔서 업로드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 방금 올린 파일의 속성으로 가보시면 아까 있던 자물쇠 모양이 없죠, 이제. 이제 뭐 프라이빗한 파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S3를 이용한 파일을 업로드하고 게시물을 작성하고 보여주는 것까지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작업은 SES 사용 설정인데요. ESS 아닙니다. 분명 SES 할때 이거 생각하신 분 있을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네. 일단은 SES라는 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플 이메일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발송하기 위한 메일 서버 따로 이제 구축하는 것도 조금 작업이 필요하고 예스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그냥 간편하게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설정을 먼저 해야죠. 먼저 아까 맨 처음에 사용자 추가했던 IM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생성했던 사용자를 그대로 썼어요. 뭐 다르게 하셔도 돼요. S3랑 뭐 이메일 서비스랑 다르게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은 유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를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아까랑 동일하게 퍼미션 쪽에 어태치 폴리시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똑같이 권한 목록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SES로 검색을 하시면 풀 액세스 권한과 리드 온리 액세스 권한이 표시가 되는데요. 어차피 이제 다 사용할 거니까 풀 액세스 권한으로 해놓고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SES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할 이메일을 인증을 받을 거예요. 어디 가나 이메일은 인증을 받아야지 이게 유효한지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왼쪽에 SES 홈 밑에 이제 메뉴 중에 이메일 어드레스 항목으로 이동을 하셔서 새로운 이메일을 인증받겠다. 여기서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뜨는 팝업 창에서 제가 사용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요. 하단에 뭐이 이메일을 인증받겠다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이메일로, 방금 입력한 이메일로, 방금 이 화면과 같은 아마존에서 발송한 인증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 이제 저 링크가 있는데요. 저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 해당 메일이 인증이 완료가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덕션 액세스라고 하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걸 받지를 않으면은
아까 그 이메일 인증 받았던 메일 목록한테만 메일이 발송이 되고요. 나머지 다른 알 수 없는 메일들 주소에 대해서는 메일을 발송을 하지 못합니다. 정책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서비스를 하시기 전에 프로덕션 액세스에 대한 권한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화면은 약간 오래전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이걸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기존에 뭐 찾아봤더니 이런 화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버튼이 지금 달라요. 원래 지금은 아마 저희가 저기 리퀘스트 프로덕션 액세스라는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리퀘스트 인크리지 샌딩 리미트라고 되어 있을까요? 오른쪽 편에 보시면 똑같은 글이 있는데, 이 발송 횟수 제한을 해제하는 거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프로덕션 액세스 받는 거랑 동일하게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요청을 보내셔야 돼요. 내 제한을 풀어달라고 아마존 쪽에. 자,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하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한 요청이냐 하면 이제 뭐 서비스 리미트 링크리즈 제한을 올릴 거다. 그 다음에 리미트 타입은 저희가 이메일을 발송하는 거니까 SES 샌딩 리미트 선택하시면 되고요. 리전은 아까 저 원래 사용하던 리전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 타입에 대해서는 뭐 이게 일별 발송 개수가 있고 총 발송 개수가 있어요. 일별 발송 개수로 선택을 하고, 리미트 만료에 5만원을 잡았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걸 받기 전에 200이에요 하루에 200건. 근데 이제 5만원으로 적었는데, 저 이쪽에 뭐 단위가 원래 뭐 갑자기 뭐 한 5만원으로 뛴대요. 이거보다 전 적게 신청했어요. 원래 처음에 적게 신청을 했는데 그냥 5만원으로 찍어주더라고요. 귀찮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단에 보시면 우측 화면인데, 우측 화면은 뭐냐면 약관 동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 위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이메일을 서비스를 하는데 아마존 웹서비스에 있는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하겠냐는 거고요.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은, 여러분이 만약에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수신에 동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이메일을 발송할 것이냐 라고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건, 만약에 이제 컴플레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다 예스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저 케이스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내용을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이메일 서비스를 어떤 곳에 이용할 건지 그냥 서술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포트 랭귀지 잉글리시, 여기 일본어랑 잉글리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잉글리시를 다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컨택트 메소드 외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송을 하면은 아마존 쪽에서 이걸 24시간 이내 처리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짧게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덕션 액세스에 대한 처리를 받으면은 이제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직접 했던 것들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시 IM으로 이동해서 아까 생성했던 유저 쪽으로 이동해서 권한을 추가를 하겠죠. 다시 폴리시 가고요. 검색창에 SES를 검색합니다. 아, 자꾸 연예인 떠오르죠, 지금. 자, 그리고 권한 추가 이후에 SES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이메일 인증을 받아야겠죠. 자, 이메일 어드레스, 자, 상단 버튼 클릭해서 인증받을 이메일을 작성을 합니다. 자, 제 이메일 주소인데 이쪽으로 스팸을 보내지 마시고요. 아, 괜한 얘기를 했죠. 네. 자, 우측에 보시면은 상태가 아직 인증이 안 됐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인증 메일이 발송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메일로 이동해 보시면은 이렇게 메일이 도착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인증 링크를 클릭하면, 자,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확인했다고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자, SES 서비스 페이지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방금 입력한 이메일 주소가 인증이 됐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이메일을 이용해서 회원 가입 시에 사용자에게 회원 가입을 알리는 메시지를 이메일을 발송하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라이버, 아이고, 어디까지 갔나요, 제가? 컨피그에 있는 mail.php 파일의 드라이브 항목에다가
SES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발송자 이메일 주소. 제가 입력합니다. 방금 인증받은 메일로. 입력하고 이름도 작성을 하고요. 이제 이 설정에 관련된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SE 서비스 컨피그의 서비스.php 파일에 이 SES의 설정을 작성하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키도 있고 시크릿도 있고 리전도 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S3를 이용한 계정과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그냥 내용 입력을 했고요. 저장을 하고, 이제 회원 가입하는 과정에서 회원 생성을 할때 방금 가입한 회원에게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하도록 소스 코드를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어스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라라벨에서 제공하는 거 그대로 사용했고요. 하단에 있는 크리에이트 항목을 약간 고쳐서 사용자를 일단 변수로 받아놓고 있다가 메일을 한번 보내고요. 인증 메일을 발송을 하고 다시 반환하는 식으로 코드를 교체했습니다. 관련된 뭐 메일 폼이나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좀 이따 보시겠지만 별 내용 없어요. 그냥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수정을 좀 하고요. 이제 메일이 직접 발송이 되는 걸 확인해 봐야겠죠. 자, 로그인 됐던 걸 로그아웃을 하고 새로 회원을 한번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에서 이동해서, 자, 제 이생 이메일 주소를 쭉쭉쭉쭉 입력을 합니다. 제 비밀번호 입력하고요. 가입 버튼 서브미트를 탁 누르면은 이제 가입 처리가 됐고 회원 가입 이메일이 발송이 됐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방금 가입한 이메일로 오른쪽 0분점 보이시죠? 방금 온 메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입 축하한다고 메일이 발송이 됐습니다. 자, 이제 큐를 사용해 볼 거예요. 큐는 어떤 거냐면 뭐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들 사용할 때좀 유용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메일 서비스를 할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메일 같은 게 이제 단체 메일 발송 같은 걸 하는 경우 사용자 회원들이 많을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네, 저희가 이번 행사 때는 좀 이제 뭐 개인정보 보호 기간 뭐 1년인가 제한 때문에 많이 줄긴 했는데,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85만 명 해당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많은 메일을 발송하려고 막 하면은 메일 서버가 뻗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을 더 추가해서 계속 꾸준히 보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없이 메일이 잘 발송되도록 하는 건데요. 일단 EQ도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합니다. IM으로 이동해서 사용자 클릭한 다음에 정책을 추가하는 거죠. SQS 그리고 풀 액세스 권한 선택을 하고요. 정책을 등록을 합니다. 똑같아요, 아까랑. 그리고 SQS 페이지로 이동하면은 처음에 큐가 없으니까 큐를 생성하세요라고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큐 버튼 이제 Create New 큐를 누르면은 오른쪽 화면이 보이시는데, 거기다 여러분이 사용하실 큐 이름을 등록하시고 Create 큐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큐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디테일에 URL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URL이 여러분이 사용할 큐의 이름이에요. 큐의 URL이에요.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시죠. 자, 좀 전에 보신 거랑 동일하게 일단 IM으로 이동을 해서 유저의 권한을 추가할 겁니다. 자, SQS 풀 액세스 권한 추가했고요. 자, SQS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큐를 생성을 합니다. 자, X익건 큐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작성을 하고 큐를 생성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큐가 생성이 됐고요. 하단에 URL이 나왔습니다. URL 복사를 해서 이제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복사를 한 이후에 컨피그에 mail.php로 이동하셔서 디폴트로 사용할 메일 서비스를 선택을 합니다. 아, 큐 서비스죠. 아, 죄송합니다.
SQS를 선택을 하고요. 방금 복사한 QA URL을 SQS 항목에다가 작성을 해주고, 사용자도 아까랑 동일하게 S3나 SES 서비스를 이용했던 계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키와 시크릿을 입력을 합니다. 복붙하고요. 이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Q를 사용하려면 일단 라라벨에서 잡이라는 요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용자와 뷰 파일과 제목과 내용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그냥 발송하는 거예요. 다시 메일, 아까 작성 거랑 유사한 코드, 중간에 회원 가입할 때 있던 메일 발송 코드랑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기존에 회원 가입 시에 바로 발송하던 메일을 이 Q로 사용해서 발송하도록 소스 코드를 살짝 고치겠습니다. 중간에 메일 발송하던 코드를 Q를 사용하도록, 자, dis.dispatch해서 방금 생성한 잡 클래스 파일을 추가되도록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제 메일 주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써먹기 위해서 기존에 회원 가입했던 걸 날려버렸고요. 자, 이제 다시 회원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아웃하고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아니죠, 회원 가입을 하러 이동해서 아까랑 동일하게 뭐 쭉쭉쭉 입력하고요. 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자,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됐죠. 자, 이제 QA 가서 보시면은, SES QA 페이지 가서 보시면 방금 QA 요청을 하나 날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숫자 1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 들어온 게 한 개가 있다고. 이제 이 Q에서 액션을 받아서 실제로 메일 발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artisan 명령으로 QListen이라고 입력해서 실행을 하면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QA가 콜이 됐다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SES 페이지 가서, SQS 페이지에 가서 세이브고침 해보시면 방금 메시지 하나가 다시 날라간 걸, 날라가서 0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일이 잘 도착했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영분전으로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영분전. 네. 회원 가입 메일이 잘 도착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단체 메일 발송을 해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알림 메일 같은 거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Q를 이용해서 보내도록 처리를 해볼 겁니다. 뭐 관련된 뭐 컨트롤러 이런 거 다 만들어 놨고요. 일단 영상 보시면, 일단 우선은 근데 제가 처음에 가입했던 회원이랑 중간에 하면서 만든 회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회원을 약간 단체 메일 받기에 좀 더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짜 회원을, 아이고, 발송하는 코드를 커맨드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에,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 네. 페이커 유저 커맨드라고 해서 10명 정도로 페이커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추가하도록 커맨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커널에다가 이 명령을 수정할 수 있게 추가를 해주고요. 아이고, 제가 마음이 급하네요. 자, 유저를 추가를 하고 콘솔로 이동을 해서 방금 추가한 명령을 수행해서 가짜 회원을 10명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리가 끝났고요. DB에 보시면 회원이 좀 조그만데, 네, 회원이 이렇게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메일 발송하는 작업을 수행을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이 페이커로 만든 유저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메일이 아니기 때문에 메일이 발송되면 안 되겠죠. 뭐 실제로 누군가 쓰는 메일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메일 config.mail.php 보면 하단에 프리텐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저걸 해놓으면은 프로세스는 처리가 되되 이미지 발송 처리만 안 해주는 거거든요. 트루로 만들어 놓고, 자, 메일 폼을 작성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쪽 메일 발송하는 거 보시면은 되게 간단하죠. 그냥
모든 회원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루프를 돌면서 퀴에다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여기는. 자, 외부로 이동해서 메일에 발송, 메일에 사용할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자, XEcon 2015 지금 진행 중입니다라고 내용을 발송, 작성을 하고 발송을 하겠습니다. 발송하면 이런 식으로 Q 쪽에 메시지를 다 집어넣었어요. SQS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12개의 메시지가 들어왔다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제로 이 Q에 들어간 작업들을 실행하도록 다시 커맨드를 실행해 놓습니다. Q php.json, qlisten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요. 방금 저 잡들이 들어간 걸 확인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메일 발송이 안 되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측편에다가 화면을 다시 띄웠어요. 프리텐드 영역을, 부분을 true로 지정을 해놓으면은 라라벨 안에 로그 파일에 이게 프로세스가 처리가 됐다고 로그가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실까봐 좀 키웠는데. 아. 자, 로그 파일에 태그를 걸어 놓고요. 이제 좀 화면을 비울게요. 지저분한 게 많이 있으니까. 자, 비우고 이제 qlisten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 수행을 하면은 좌측에 q가 처리될 때마다 하나씩 메시지가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Q에 들어왔던 게 받아서 Q에 있던 작업들을 받아가지고 메일 발송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 총 12개의 메시지였죠. 총 12개의 작업을 받아가지고 메일 발송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까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의 목표, 아 지금 보시면은 큐 메시지 다 빠져나온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0개 남았다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까 목표로 했던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에 이제 것이 완료가 됐습니다. 보시면 뭐 회원 가입이 되고 로그인이 되면서 이미지를 첨부한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그 이미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미지 트래픽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일 서버도 이용해서 회원 가입 시 메일도 발송을 하고 또 뭐 노티 관련돼서 뭐 알림 메일 같은 걸 발송할 수 있도록 폼도 만들어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메일까지 발송하는 서비스를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제 세션 발표는 끝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시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 더 간편하게 서비스를 구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